매일매일 어휘학습집 51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기본적으로 뭐습니까? 그렇죠. for 더하기 목적격을 사용한다. 그죠? 그런데 is고 비동사를 쓰고 이 형용사가 사람을 꾸며주는 형용사인 경우에는 뭐한다? of 쓰고 목적격을 쓰고 부정사를 쓴다는 거죠. 준동사의 부정은 뭐한다? 무조건 not을 뭐한다? 준동사 앞에 사용한다는 거. 그것은 무리하다. 그죠? is고 비동사를 썼어요. 그죠? 그리고 rude는 뭐다? 사람을 수식하는 형용사죠. 그리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답은 of겠죠. 보스가 많은 것을, 그죠? 무례하다, 보스가 나무라다니. 그의 고용인들을, 다루는 고용인들이, 그죠? ing. 무엇을? 언룰이, 그죠? 힘든 일을 말한다. 힘든 임무를 처리하고 있는 고용인들을 나무라다니. 보스가 마다, 그죠? 무례하다. 그리고 디저트, 공자다니. 그들의 이익을 물어부터 하나 빠졌고, 그죠? 그 회사가 벌었던, 두 개 빠졌으니까 마다 선행사를 포함을 거기다 왔은 거, 그죠? 로부터 공제하다니 무례하다 말이 되죠. 그 작가는 그죠 가지고 있습니다. uncanny sense 그죠 이상한 uncanny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뭔데 찾아내는데 그 좋은 책을 그러나 그녀의 약점은 뭐다? not well 잘 쓰지 않는 것이다 그죠 잘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잘 쓰지 않는 것이다 그죠 그것은 뭐다? 아, 해로운 것이다. determined, 그죠? 왜 그녀의 직업. 그죠? 뭐든다? not writing 이라고 써요. 갑자기 툴을 쓸 필요가 없죠. 그죠? not writing. 쓰지 않는 것. 그죠? 직업적 성공에 방해가 되는 그죠? 것이다. unruly. 그죠? unruly가 제어하기 힘든 단어죠. unruly. 힘든 일. 그죠? stubborn, 고집된. 또 뭐, 그런 뜻을 되고. 그죠? 다음에 deduct, 공제하다, 빼다. 그죠? reduce, cut down. 그죠? subtract, 빼다 하는 거죠. 그죠? uncanny 이상한 strange mysterious weird bizarre 그죠 이상한 bizarre 그죠 우드 이상한 eccentric determinant는 해로운이죠 그죠 해로운 그죠 해가 되는 as soon as 뭐 하자마자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집에 뭐로부터 학교로부터 그들은 메이크업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들은 만들었 메이크업 향하다죠 그죠 향했다 어디로 냉장고로 가다 메이크업은 어디 어디로 향했다 어디로 가다 그죠 그 가게는 막 표시했습니다. shut down, 그죠? 가, 신발을 만다, mark down, 표시를 했네요. 그죠? mark down, 어떻게? 40분까지 할인한다고, 그죠? 역시, 반복을 해서, 그죠? 학습을 해서 꼭 어휘를 정복하시기 바랍니다.